고생을 하는 거 봐, 우리가. 상대 올 토스인 거 아니야? 아, 분청색이죠, 분청색. 랜덤. 자, 지금 육링을 뛸까 말까 고민 중인데, 더블넥 하는 애가 한 명은 있겠지. 둘 중에 한 명은. 더블넥을 했으면 좋겠고요. 아, 씨, 올토스네. 자, 올토스면 무조건 한 명은 방심을 하게 돼 있어요. 그죠? 더블넥을 갈 거예요. 한 명은. 무조건. 한시가 가겠죠. 더블넥을. 아, 유닝 한번 밀어 넣기. 셋이 저글링이네요. 오버로드 각자 입구에 배치합시다. 어, 일로 뛴다. 진짜 일로 뛰었어. 제발 더블렉이어라. 제발. 제발 더블렉이어. 제발. 블랙은 아니고 상대 좀 안전하게 가네요. 원래 숨겨놨다가 상대 질럿이 빠지는 걸 확인을 하면 들어가서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하면서 요거로 갔다가 제거를 해주고요. 다시 약간 빈다 그러면은 이거 잡은 척 하면서 약간 이것도 때리고 또 살 올라가서 탈탈탈 털어주고요. 톡톡톡. 오케이 좋아요. 어, 한 마리 남았죠. 한 마리 남았죠. 한 마리 남았죠. 한 마리 남았죠. 유일한 한 마리. 오케이 됩니다. 불쌍합니다. 다시 쪽으로 하면서 왼쪽에 있는 애를 때리는 척 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애를 때리는 척 하면서 백서스를 털어주고요. 불쌍하죠. 우리 팀 저그는 더 무쌍하죠. 톡톡톡. 오케이. 1, 1군 두 마리 남음. 세 마리. 오, 할만하다니. 무리하지, 무리하지 말고, 무리하지 말고. 결국 이 오버로드 여기 다시 있던 것도 잡혔네. 안 빼가지고. 와, 저거 너무 가난한데요? 유저그? 어, 일로 와가지고 이제 보험이나 하나 들으라. 고민 한번 들어보이소.
보험 하나 들어, 보험 하나 들어 빨리. 자, 옴니 저글링 한번 가겠습니다. 옴니 저글링. 테라디 털에 둘러 치시죠. 야 거기다 갇혀를 지금 어떡하니? 몸에 바로 깨진다 여기 여기. 해철이 여기다 갇혔습니다. 아 이게 질럿이 왔다가 그냥 어 해철이네 붙게 보면 바로 그냥 엘리. 발전하고 있잖아. 자, 퀸즈 어네스트. 암식이다. 퀸즈 어네스트. 야, 질럿이 지금. 야, 아까 우리 팀에 야, 그 몰래 멀티를 갔다가. 찾으면서 약간 돌아다니고 있죠? 기다려봐라 알아서 할게. 내를 믿고 한번 따라와봐. 네클링요. 네클링 일 날릴 듯. 비비고 난리 났다. 비비고 난리 났어. 마 지금. 한시 일단 날라놓고. 자 그리고 요거 스포를 잘 깔아줘야 돼요. 자 그리고 아드레날린 업스 우승 디파일러. 저한테 이제 그것을 오고 있지요. 아들이 1-1업이고요. 쉽게 텀비지 못할 겁니다. 세거든요 저글링이. 그리고 이제 디파일러가 나오면 폭포 밭을 뚫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럼 이제 순식간에 역전이 또 가능한 그런 부분이죠. 자 이제 아드레날린 업이 됐기 때문에 한시 다시 한번 가봅니다. 파일러 이 헬프하는 과정에서 저 상대가 또 이 질럿 홀로 간단 말이죠. 위치가 지기네.
디파일러 나와버렸습니다. 디파일러 어둠이업 해주고요. 이제 디파일러를 동반한 러시가 되면 한시는 이제 끝! 바로 끝나겠죠. 자, 이제 스파이어를 한번 올려놓아보고요. 스파이어를 한번 올려놔보고 깜짝이야. 깜짝 놀랐네, 씨. 나 무슨 뭐 리버 폭탄 들어본 줄 알았네. 진짜 리버 폭탄 들어본 줄 알았네. 있나? 아, 근데 이 시점에 우리 팀 테라는 뭐 하고 있는가? 아템 컷. 오케이, 드랍시 플레이 하는 것 같아요. 오케이, 좋아요. 그렇죠, 바로 그겁니다. 딱 저리 실어 나르는 플레이. 저게 딱 필요하다. 후가 나가버렸다, 이거. 와, 그 1도 근데 지금 버티고 있는데. 후가 나가다니. 끈기가 없네요, 끈기가. 어쩌지 또 이겨지네 이게. 드론 보속. 이제 가디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핵이 컷 가능한가요? 아드레날린 저글링 가능한가요?
설마 저 한 마리가? 아 불가능하네요. 잘 버틴다 진짜로. 아직 영덕 대게가 떠버렸기 때문에 진짜 끝. 자 쿨을 좀 정리해주고 우리 팀 그 뭡니까 멀티를 좀 하게끔 칼을 좀 닦아놔야 돼. 이제 가디언은 절대 죽어다 깨어나도 못 막죠 이거는. 왜냐 호토만 받고 앉아있으니까. 오른자 발사! 아 그러면서 테라는 오 테라도 뭐 나름 공격 잘하고 있고. 어 나갔죠 바로 영덕 대게 보자마자 바꿔버렸죠. 수고요! 에고 에고 나왔구요. 에고 에고 꼭 저렇게 한마디를 하고 나가는 행님들이 꼭 있다 봐야죠.